네, 안녕하세요. 찌리찌리, 찌리박입니다. 컴퓨터 화면이 보여서 조금 이상하시죠? 오늘은 낚시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작은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들 집에서 릴을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그냥 뭐 책상에 이렇게 그냥 놓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는 것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릴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. 낚시 초보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꿀팁이 될 것 같으니까 잘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요거 일회용 음료수 컵을 준비합니다. 이런 거 뭐 동네 재활용 쓰레기통 뒤지면 엄청나게 나오죠. 일부러 이거 만들려고 돈 주고 사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주워서 쓰기 조금 찝찝하면 뭐 비싸지 않으니까 편의점에서 얼음 하나 사시면 요런 거 컵 하나 나오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. 요 컵을 자 보십시오. 여기 보통 일회용 컵 보면 이렇게 라인이 거져 있어요. 요렇게 요거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요 라인이 거져 있습니다. 여기 라인 정도를 요래 칼집을 쓱 하고 네 내줍니다. 칼집을 요렇게 쓱 내주고 칼 자를 때 조심하셔야지 됩니다. 잘못하면 손가락 날아가요. 칼집을 내주고 요 라인을 쭉 따라서 가위로 쏙쏙쏙 이렇게 돌려가면서 오려줍니다. 쉽죠? 자, 요렇게 요래 요렇게 자 요렇게 가위로 깨끗하게 잘라줍니다. 이 끄스레미가 조금 있는데 요런 거는 살짝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. 당황하지 마시고 예 네. 아 됐습니다. 아주 간단하죠. 자, 그럼 어떻게 하느냐. 뭘 어떻게 합니까? 예, 다 만들었습니다. 자,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요렇게 엎어놓고, 짜잔! 릴을 꽂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잘 넘어지지도 않죠? 이렇게 밀고 당겨도 절대로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하면, 보통 그냥 바닥에 놓고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, 요 앞에 보이시죠? 여기 잘못하면 기스가 많이 생기거든요.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면 아주 깨끗하고 안전하게 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네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짜잔! 요래 이렇게 보관하면 딱 정리되어 보이기도 하고 릴을 한눈에 찾아서 골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. 낚시 초보자 여러분들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이상 유용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낚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다음에 봐요!